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 FT24번 로그 RC 제품입니다. 일단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오토보 팀에서 이제 여성 캐릭터 역할을 맡고 있고요. 뭐 비중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데 시즌 3에서 초반에는 조금 많이 나오다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판매자분께서 이제 상자랑 설명서랑 캐릭터 카드 이제 없는 제품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슬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리뷰를 이제 아예 시작하기 전에 딱 말씀드리면 솔직히 프리미엄까지 주고 살 그럴 제품은 아니에요.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쁘장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제품 구매하기 전에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얼굴이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지금 빅파이어버드에서 나오는 RC 제품처럼 좀 그런 미소녀 스타일이 아니라 좀 작증의 고증을 따라해준 듯한 요새로 말하면 이쁘지 않은 얼굴들? 근데 뭐 그런 얼굴인데 오히려 실제로 받아보시면은 조금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얼굴 파츠들도 다양하고요. 일단 얼굴 이렇게 그냥 입을 앙 다물고 있는 RC 얼굴 파츠로 들어가 있고요. 이 오토본 마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붙여준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이 옆면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튀어나와 있을 때는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 그래서 뭐 볼륨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 목, 그리고 바스트, 그리고 허리도 잘록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골반도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팔 빼주시면 일단 허리 라인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S자 라인 조금 부족한 골반도 아무튼 넓게 잘 나와 있고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변신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빼주셔야 골반이 조금 더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변신들 때문에 이런 허벅지 이런 안쪽이나 바깥쪽에는 조금 접합성 부분들 조금 많고요. 이렇게 무릎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다리 안쪽에도 나사구멍 조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짐이 존재를 해요. 뭐 작중에서도 RC는 이런 백팩 같은 걸 메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등짐도 살짝 존재를 하고 이렇게 핸들 차로 변신했을 때 핸들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등짐이 조금 달랑거리는 그런 구조라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고정이 따로 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파츠를 팔기는 팔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그것까지는 없어도 뭐 격한 움직임을 하실 게 아니면은 딱히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짐 살짝 존재하고 뒤에 힙도 이렇게 좀 탱글탱글하게 잘 나와져 있고요. 물론 이제 출시될 빅파이어버드 RC처럼 그런 몸매, 육감적인 몸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나름대로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박하게 이렇게 무릎 뒤에 바퀴가 존재를 하고요. 이게 다 변형 때 뒷바퀴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다리 자체가. 그래서 일단 몸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비율도 나쁘지 않고 얼굴만 조금 더 미소녀스러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근데 뭐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서구적인 그런 매력이에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제 루즈들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얼굴 파츠랑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미소 짓고 있는 파츠예요. 그래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런 얼굴 파츠 들어가 있고요. 이제 얼굴 파츠 같은 경우는 여기 머리 들어주시고 여기 앞으로 살짝 딱 빼주시면은 얼굴 페이스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미소 짓고 있는 그런 RC. 이것도 이쁘네요. 보면 볼수록 이쁘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눈 땡그레지고 강남 성형 비슷한 강남 얼굴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투시에 고글을 쓰는 그런 페이스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듯한 얼굴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소리를 지르려고 입이 벌려진 파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상상하시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얼굴 파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일단 착용해 보면 이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세를 어떤 포즈를 취해 주시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부모님한테 혼나실 수도 있고, 이제 사모님들한테 혼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 파츠는 다양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조그만 미니컨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도색 귀엽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라이플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 여기 뒤에 이렇게 개머리판을 달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개머리판 꽂아주시면 요런 식으로 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구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볼륨감 있는 바스트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 좀 각진 바스트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합금이긴 합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교체하는 것도 막 나사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거라, 여기 안쪽에 부품 빼주시면 여기 나사를 빼가지고 저 합금 자체의 부품을 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갈아드리는 건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저는 각진 가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볼륨감 있는 그런 바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거를 껴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손 보시면은 이렇게 조인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총에도 여기 앞에 조인트 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딱 조인트 구멍에 맞게 이렇게 손으로 쥐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느낌으로 총을 쥐어 주실 수 있는데, 좀 전에 자세 같이 허리에 이렇게 손을 얹거나 할 때는 이렇게 조인트 구멍 조금 보기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인트 파츠가 없는 손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조인트 같은 거 빼주시고 그냥 뚝 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허리에 손 집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취향 따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렇게 쥐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능해지고요. 일단 뭐 얼굴 파츠 포함된 루즈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손가락도 솔직히 그냥 조인트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로만 내줘도 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손을 위해서 조인트 파츠 없는 거 껴주고 해서 뭐 루즈 자체는 조금 다양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우, 여기 골반 봐요. 허리가 잘록하네요. 그래서 일단 이 RC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뒤로는 요 정도, 앞으로도 요 정도 숙여지고요. 까딱까딱도 살짝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볼 관절이나 이런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요 정도 올라가고요. 여기 360도 돌아가는 구조고요.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도 360도,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는 이렇게 안쪽으로 한 번 더 끝까지 접힐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있는 데서 360도 돌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은 뭐 전지가동은 따로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벙어리 손, 이렇게 주먹 쥐어주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봇 모드 제대로 변신시켜 놓으시면은 따로 돌아가거나 숙여지거나 하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쫙 뻗어지고요. 앞으로는 요 정도, 뒤로는 요 정도,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끝까지 접힌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 오른쪽처럼 뻑뻑하게 거의 움직여지질 않아야 정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무스하게 움직여져요. 거의 뒤까지. 그래서 조금 접지력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품질 관리가 조금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신 기믹 때문에 발가락은 요 정도, 그리고 발목 이렇게 살짝 안으로 굽혀지고, 그렇게 막 가동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변신할 때 나중에 쓰는 기믹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가동성은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3.0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한로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스터피스 범블비 2.0 버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펜즈토이즈 스프링어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RC 제품의 변형 영상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프리미엄가까지 주고 구매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변신을 하다 보시면 걸리는 부분도 좀 있고요. 탄성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걸리지 않고 탄성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인데도 변신을 시키고 나시면 하얀 가루가 엄청 떨어질 겁니다. 이상하게 다른 펜즈토이즈 제품들은 괜찮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도색까짐이 조금 심하더라고요. 물론 개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제품 뽑는 운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벌써부터 조금만 긁혀도 아무래도 흰색이다 보니까 되게 티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이 가슴이랑 배 부분을 분리를 해 주실 거고요. 이렇게 팔 다 펴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여기 허리 골반 쪽에서 딱 하고 빼시면 부품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빼주신 상태로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뒤로 넘겨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배에서 조인트 껴져 있는 부분 이렇게 빼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품이 되게 달랑거리는데 이게 뭐 어디 고정성도 없고 이거 하나로 겨우 지금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변신하시다가 좀 파손 같은 것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덜렁거리게 좀 냅두신 상태로 여기 팔 어깨 있는 부분, 요 부분 껴져 있는 거 이렇게 딸칵 뺄 수 있고요. 여기도 딸칵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 조인트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있는 거 이렇게 살짝 떼주면서 여기 보면은 살짝 아래로 내릴 수 있게끔 힌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힌지를 이용해서 밑으로 쭉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내리려고 그러면은 죽어도 안 내려가고요. 일단 한쪽부터 이렇게 살살살 걸리는 부분 조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품은 살짝 위로 올려서 걸리는 부분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품을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고요. 한쪽을 뺐으면은 나머지 한쪽은 조금 더 편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쑥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부품을 돌려서 빼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을 여기 구멍 안쪽으로 돌려서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막 도색이 까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빼서 안쪽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품 바깥쪽으로.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힌지가 끝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이 부품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이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타이어, 여기 핸들 있는 쪽 살짝 내려주고요.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 흰색 가운데 부분을 아우 왜 이렇게 달랑거려.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잘 내려주고 여기도 끝까지 잘 닫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쑥 잘 돌리면은 플라스틱 탄성 이용하지 않고 아무데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뺀 상태로 여기 이렇게 흰색 부품 끝까지 이렇게 돌려주고요. 여기 유리창은 제대로 맞게끔 해준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여기 바퀴 있는 부분 미리 바깥쪽으로 딸칵 소리 나게끔 빼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바퀴 먼저 딸칵 소리 나게. 그 다음에 이 차량의 본넷 부분을 만들 건데요. 여기 팔은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내려준 상태로.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얼굴 있던 부품, 요 부품 안쪽에 보면은 여기 흰색 부품 있어요. 이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껴서 고정을 시켜주실 건데 여기 힌지를 잘 보고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껴준 상태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여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여기도 구멍이 잘 안 맞는 거지 도색 까지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주고 안쪽으로 살짝 밀착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안 남고요. 여기 부품, 이 가운데 부품을 이쪽으로 더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이 앞에 본넷 부분 만드는 작업인데요. 여기 합금으로 되어 있는 이 힌지가 바깥쪽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흰색 부품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역시나 그냥 플라스틱의 탄성을 이용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힌지를 바깥쪽으로 빼준다고 생각하시면서 흰색 부품도 여기 힌지 이용해서 아예 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제일 두꺼운 부분 힌지 조심하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파손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맹신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최고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빼주셨으면 여기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여기 가운데 힌지 이용해서 돌려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힌지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해서 여기 안쪽 뒤에 힌지는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긴 부분 맞게끔 껴주고 여기 조인트 이렇게
딸깍 떠줘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쭉 펴주면서 여기 뾰족한 부분 펴주고 이 안쪽 거는 집어 넣어주시면서 여기 흰색 부품 빼주고 여기 회색 부품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끔 힌지 이용해서 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힌지를 바깥쪽으로 빼면서 여기 흰색 부품도 바깥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는 게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제일 그냥 쉽고 편하게 그래도 뭐 이런 합금 부분들이 부러지는 재질은 아니기 때문에 살살만 빼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빼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힌지 이용해서 돌리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힌지는 바깥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 힌지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고정을 시켜주시면서 안쪽으로 여기 긴 조인트 맞게 그리고 여기 조인트 이렇게 딸깍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이쪽은 바깥쪽으로 펴주고요. 흰색 부품 빼주고 회색 부품도 원래 접혀 있어요. 이렇게 빼주고 이 가운데 건 안으로 그리고 여기 부품 안쪽으로 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부품 이렇게 조인트 맞게 딱 껴줍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여기 조인트 그리고 여기 조인트 이렇게 구멍에 맞게끔 여기 밑으로 들어가게끔 조인트 잘 보고 꾹 껴주면 돼요. 여기도 조인트 잘 보시고 꾹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아우 진짜 마음 아프네요. 여기 도색 가진 거 여기 팔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해서 여기 힌지를 이렇게 아예 끝까지 직각으로 한 번 더 접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바깥쪽으로 손 돌려서 접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어야 돼요. 손이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직각으로 여기 한 번 더 접어주고요. 팔은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완전히 접어주고요. 이렇게 살짝 조금 징그럽게 팔이 접히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도 조립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인트 맞게끔 가운데 다 맞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벅지 부품 옆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허벅지 한 바퀴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보시면은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리고 여기 정강이 있는 쪽에서도 한번 더 이렇게 분할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고관절 이렇게 벌려놨던 거 안쪽으로 차곡차곡 모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전에 부품 벌렸던 이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꼬락 살짝 접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완전히 접힐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발꼬락도 살짝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면은 요 회색 부품 엉덩이 있는 쪽 요거 뺄 수 있어요. 이거 빼서 여기에 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살짝 백화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부품을 먼저 다 부착하신 다음에 요거는 최대한 마지막으로 잘 고정만 시킬 정도로만 껴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거 먼저 끼면은 이 부품을 만지다 보면은 여기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바로 백화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고 다리 이렇게 잘 모아준 다음에 아까 요 부품 그 허벅지 벌린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딱 안착을 시켜주고요. 여기도 잘 접어서 이렇게 여기 허리 가운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잘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그 발목 뒤에 뒤꿈치 있는 쪽에 구멍에 맞게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끔 해주면 돼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모아주고요. 그래서 잘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품 이렇게 살짝 벌리면서 방향 보면서 조인트 이렇게 껴주고요. 이렇게 여기도 살살살 이렇게 껴주고요.
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 머리 여기 아까 전에 파츠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 머리 끝부분이 이 발 뒤꿈치 사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살짝 접어주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여기 힌지를 이렇게 평평하게 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거의 진짜 바퀴에 닿을락말락 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거의 바퀴 걸리는 부분 없이 잘 굴러가고요. 이렇게 핸들 잘 조절해 주시면 이제 펜즈토이즈 RC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비클 모드는 정말 깔끔하고 이쁘게 잘 나와줬어요. 진짜 작중이랑도 유사하게 잘 나와줬고 비클 모드 자체도 조금 이렇게 곡선도 생기고 이래서 비율은 정말 좋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들도 재현을 해줬고요. 이 허리 부품에 달려있던 이런 뭐 전자 기믹 같은 도색도 이렇게 차량이 됐을 때 잘 나오게끔 해줬고 의자까지 표현을 해준 상태입니다. 물론 안쪽에 보면은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퀄리티가 좋진 않은데 일단은 이렇게까지 재현을 해준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변신을 해주셔야 진짜 걸리는 부분 없이 잘 굴러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뭐 뒤에 후미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색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앞에 도색 원래 까져 있던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만 빼면은 이 앞에 전조등도 클리어 부품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운전석도 이렇게 그나마 디테일하게 해줬고요. 배면 부위도 이렇게 잘 수납이 되어 있고요. 진짜 차곡차곡 잘 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비클 중에서는 그래도 펜즈토이즈 제품 비클이 제일 이쁘지 않나, 색감도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형하면서 도색까짐이 조금 심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고요. 여기 밑에도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흰색 가루들, 도색 가루들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가를 주고도 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잘 나오긴 잘 나온 제품입니다. 이 크기에 비해서도 은근히 묵직하고요. 일단 얼굴 파츠들도 되게 많고 동봉되어 있는 루즈가 얼굴 파츠 때문에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연출이나 포징을 취하실 수도 있고 그 얇은 발목을 가지고도 조금 뭐 고정이 잘 되는 점, 접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발목이 이제 나중에 낙지만 안 오면. 일단 여기까지가 펜즈토이즈 RC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